안녕하세요. 디더네 입시책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이번 클래스 2027, 즉 2023년도 대학 입학 입시에 있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더불어서 비슷한 수준의 탑티어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운 대학교인데요. 올해 브라운은 51,302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 2,609명이 합격을 해서 5.1%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요. 뭐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신입생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다이버시티, 즉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모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50개 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 90여 개국 출신들의 학생들이 브라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이번 연도 지원자들 중에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가정의 수가 증가를 했고요. 또한 First Generation, 즉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지원자의 수가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지원자 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브라운이 있는 로드 아일랜드 출신 지원자들이 8% 증가를 했고 농촌 지역 및 시골 지역 지원자들도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57,129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는 콜롬비아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지원자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오직 2,246명만이 합격을 해서 3.9%에 들어가기 아주 힘든 합격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그나마 작년보다는 0.2% 나아진 결과입니다. 올해 신입생들은 미국 50여 개 주와 전 세계 101개국 출신의 학생들도 이루어졌는데요. 약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니드베이스의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올해 6만 8천 명이 지원을 해서 작년에 7만 1천 명보다는 약간 줄었는데요. 뭐 그 덕분인지 이 중 4,994명이 합격을 해서 7%의 합격률로 작년에 6.9%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들어가기 제일 쉬운 아이비란 일부 사람들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합격률입니다. 신입생들은 미국 50여 개 주와 전 세계 114개국 출신의 학생들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Any person, any study라는 설립자 에즈라 코넬의 모토와 잘 맞게 다양성과 포괄성을 이루는 학교의 노력이 보여집니다. Dartmouth College는 올해 28,841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숫자는 253년 Dartmouth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를 기록한 것으로서 작년에 비하면 약 2%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3년 연속 6%대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다트머스는요, 올해 신입생들의 19%가 펠그랜트 수여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밝혔는데요.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약 51 million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러한 장학금의 평균 액수는 65,411불이었습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는 올해 56,937명이 지원을 해서요. 작년에 61,220명보다도 약 7% 정도 적은 지원자의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 1,942명이 합격을 해서 3.4%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3.2%보다는 약간 나아진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신입생들은 미국 50개 주와 102개의 국가에서 왔는데요. 신입생 중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는 흑인 학생의 비율은 15.3%에 이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은 이번에 5만 9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입생 지원자들이 몰린 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역사상 사회 계층별로나 지역적으로나 또한 가장 다양한 학생들이 합격한 해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 2,400명의 학생들을 선발한 UPenn의 합격률은 지난해보다도 크게 낮아진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프린스턴은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예일대학의 2023년도 지원자는 총 52,250명이었는데요. UPenn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예일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입생 지원자들이 몰린 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위원회는 이 중에 2,275명을 선발했는데요. 합격률은 4.4%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합격자 2,275명은요, 작년에 합격했지만 갭이어 등의 이유로 등록을 미룬 54명의 학생들과 함께 클래스 2027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대학은 재정보조에 있어서 신분에 관계없이 입증된 필요금액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새로 조정된 재정지원책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재정지원보다 비용은 줄어들고 지원은 더 늘려서 기존 장학금 액수보다도 평균 4년 동안 7,500불 정도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이비 이외 다른 명문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mherst College인데요. Williams College, Pomona College와 함께 리버럴트 대학들 중 최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Amherst College는요. 올해 12,700여 명이 지원을 하고 이 중에 1,140여 명을 합격시켜서 약 9%의 합격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인 클래스 2026에 14,684명이 지원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4% 정도 감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합격률도 작년에 7.3%에서 9%로 조금 수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유학생들의 수는 오히려 증가를 해서요. 이전 9%를 차지하던 것에서 이제는 전체의 12%로 늘어났고요. 총 54개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듀크 대학은 이번 연도에 총 49,469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 2,948명이 합격을 해서 전체 합격률이 6%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작년 6.3%와 비교를 해서도 약간 심해진 정도이지만 얼리 디시전 라운드 경우에 16.5%로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률이었고 작년 얼리 디시전의 합격률인 21.2%와 비교를 해봐도 5% 정도 더 치열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은 올해 33,534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 5,445명이 합격을 해서 16.2%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모리 대학은 엘라나 캠퍼스와 옥스퍼드 캠퍼스 두 군데의 캠퍼스에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올해 경우에 지원자의 61%가 동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에머리 대학 백도어 방법으로 옥스퍼드로의 동시 지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엘라나 캠퍼스와 옥스퍼드 캠퍼스 간의 점수 차이도 제법 있어서 효용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거의 점수 차이도 나지가 않아서 크게 효용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머리에 합격하고 싶은 욕구에 점점 동시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이번 연도 신입생들은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77개국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타운은 올해 13%의 합격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작년에 12%와 비교해서 1% 정도 상승한 결과입니다. 올해 전체 지원생은 25,519명으로 작년과 비교를 하면 1,151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밌는 것은 어리 합격률로 8,196명이 지원을 해서 이 중에 964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8%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얼리 지원은 레귤러보다는 더 나은 합격률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편인데 조지타운의 경우에는 Restriction Early Action이긴 하지만 더 역효과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다른 명문대들과 마찬가지로 Diversity에 노력하고 있는 조지타운은요. 이번 연도 신입생들도 미국 50여 개주와 전 세계 94개국에서 온 학생들도 구성되어 있고요. 유색인종의 비율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IT는 올해 신입생을 미국 50여 개 주 전 세계 63개국 출신들도 구성을 했는데요. 900여 개의 각기 다른 고등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번 클래스 2027에는 총 26,914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에서 1,259명이 합격을 해서 4.7%의 합격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에 3.9%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조금은 완화된 수치죠. 이는 전년도 지원자 수 33,796명과 비교를 해서 지원자 수가 6,882명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MIT 지원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올해 입시부터 기존의 테스트 옵션화 정책에서 바뀌어 SAT나 ACT 점수 제출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과 테스트 옵션으로 시작됐던 2020년 입시 그때는 2만 75명이 지원했는데 그 숫자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많이 증가한 셈이죠. 다음은 NYU인데요. 거의 12만 명에 이르는 작년과 비교해서 13%나 증가한 역대급 지원자 수로 인해서 올해 입시는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클래스 2027 NYU의 합격률은 8%였습니다. 물론 8% 역시 역사상 가장 낮은 합격률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경쟁이 더 치열한 NYU 대학들 중 3개의 단과 대학은요. 무려 5% 미만이었던 것으로 학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가을에 입학할 5,700명의 학생들은 미국 전역과 86개국 출신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노스웨스턴의 합격률은 7%로 작년에 7.2%보다는 약간 떨어진 편이었지만 재작년과는 같은 수치였습니다. 총 지원자 수는 52,255명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667명이 늘어난 셈입니다만 코비드가 시작된 2019-2020년과 비교를 하면 12,500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아무래도 이는 테스트 옵션화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당분간은 테스트 옵션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입시 결과는 라이스 대학으로서도 가장 치열한 한 해가 된 셈인데요. 2023년도 올해 합격률은 7.7%로 작년에 9%에 비해서 훨씬 치열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라이스 지원자는 3만 1,049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2,399명만이 합격을 해서 전체 합격률은 7.7%였습니다. 이를 얼리와 레귤러로 나누어 살펴보면 얼리 디시즌의 경우 2,743명 중에 486명이 합격을 해서 약 15.2%의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에 레귤러의 경우에는 28,306명이 지원하고 그 중에서 1,913명만이 합격을 해서 6.7%의 매우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라이스 대학 합격자들 중에 SAT와 ACT 같은 테스트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약 21%였습니다. 최상위권 리버럴스 대학 중에 하나인 스트라스모어는 올해 총 14,287명이 지원했고요. 그 중에서 969명만이 합격을 해서 최종 종합 합격률은 6.7%에 불과했습니다. 합격생들 중에 34%가 First Generation, 즉 가족종 대학 교육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정이었고요. 32%는 뭐 퀘스트브리지나 Education USA와 같은 지역 또는 국제 기반 단체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로는 65%가 공립고등학교 출신이었고요. 25%는 사립고등학교 출신이었으며 홈스쿨링 학생도 2명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신입생의 94%는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터프스는 올해 3만 4천 명 이상의 지원자가 응시를 해서 9.5%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당당히 탑티어 그룹에 속하는 명문대학이 하나이지만 한국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그다지 인지도가 있지는 않은 편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대학위원회는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 27개 주 및 한국과 인도를 비롯한 16개국의 대면 또는 화상을 이용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뭐 이러한 영향에서인지 합격자의 11%는 유학생들이었고 주로 중국, 인도, 한국, 영국 등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올해 USC의 2023년도 합격률은 9.9%로 최저 합격률 자체 기록을 갱신을 했는데요. 총 8만 790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 8,032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USC 입학처장 말에 따르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약 1만 2,000명의 지원자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는 올해 처음으로 USC가 얼리 액션을 실시한 것이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전 연도까지 USC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뭐 UC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얼리 전형 옵션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이 얼리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얼리 라운드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장학금 심사 대상에 들 수 있게 되었죠. 학교는 전체 지원자의 약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얼리에도 접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USC는 이번 얼리 옵션 성공에 대단히 고무가 되어 있는 눈치인데요. 그 영향인지 얼리 합격률은 6%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대학은 리버스 대학 순위 1위인 윌리엄스 대학입니다. 윌리엄스는 올해 1,315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 중에 858명만이 합격을 해서 9.8%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10% 이하의 여전히 낮은 합격률이긴 하지만 작년 합격률인 8.5%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교 측은 불합격자들 중에 1,970명의 학생들에게는 웨이트리스트 오퍼를 올리고 나머지 7,487명에게는 최종 불합격 통보를 했는데요. 비록 1,970명의 학생들이 웨이트리스트에 올랐지만 이 대학의 예년 평균 추가 합격자 수는 35명이었고요. 그나마 작년에는 오직 한 명만이 추가 입학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023년도 대학 입학 결과를 아이비를 비롯한 탑티어 대학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루지 못한 대학들은 결코 레벨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시간상 저희 학생들이 주로 지원한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다른 대학의 결과가 알고 싶으시면요. 댓글 등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